다음 달에 5월 29일에 첫 번째 싱글이 나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예, 정체 고스원이라고 나는 지금 음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음악 한다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가겠다를 주제로 네 노래를 써봤습니다. 다음 곡 주세요. 비트 조금만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와이고 손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와이고 손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비트에 손 에이 버킷 가로 버추가 원발을 나를 잘 채워놓고 외쳐 건배를 내 주위에는 돈을 법을 못 배우 애들은 거르고 걸러 넘어질러 모르겠어 정체가 가는 돈의 매너 나는 확실히 알고 내보면 내 돈대로 왔지 나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 랩할 땐 업계에서 높게이고 날 부르는 애들을 다 그는 내 이유를 다 필요는 없어 구원 구할 시간은 너 밖에 vibe real recognize real 대체 많이 다른 공연 보면 우울해 니들보다 늘 위 내게 손바닥을 들고 아래 위 매일 꿈꾸던 그의 바람이 그저 미끄러지지 않게 위 from the bottom 피부에 생겨 난 아직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 댓 더 룸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 댓 더 룸 J-4 for the flower 나비가 되기 위해 싸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올랐던 수많은 기둥과 작별 왼팔에 무시는 내가 지나온 미망 놓고 어제를 보고 다짐했지 다시 후회하지 않기로 난 아직 진행형이고 필목 랩틴 찍을 수 없는 마트표 티는 안 나지만 걷고 있어 아직도 무너 사이에 벌티스에 두 장의 미스틱 여전히 떨티 평일에 돈 벌고 주말에 버스팅 멀리 보고 싶지만 시야는 더 나는 돈 없어도 자존심은 안 팔아 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만 바람 맞아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해 집에 갈 때마다 올라타 외롭네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대 노룸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대 노룸 내가 정한 조건 목표 이루기 전에 걷던 것도 날 죽이지 못해 목적 터져라 뱉은 또 벌고 또 날 거야 목도 내가 정한 조건 목표 이루기 전에 걷던 것도 날 죽이지 못해 목적 터져라 외쳐 또 벌고 또 날 거야 목도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대 노룸 J-Right Go Zone 어차피 시간은 가니 가니 너 마이크로폰 J-Right Go Zone 어차피 한번 왔다 가니 가니 너 빌대 노룸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예, 마지막 곡이고요. 다들 뛸 준비 된 사람만 소리 질러.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데요? 예,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그죠, 여기 오늘 처음 와봤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핫하네요, 정말. 저도 처음 왔어요. 저보로 네. 예. 다음 곡 다 같이 뛰어 노는 거예요. 다음 곡 주세요. 네, 알아서 뛰어 노시면 됩니다. 보이지 잘 없이란 카페 알바 예뻐 보이지 친하지도 않은 동창과 같이 찍은 여자친구 사진 페이스북 하나 갑자기 커진 마음도 거절함 일주일 단위 올릴까 말까 안전하게 붙잡고 친구들에게 연락해 나 한 번만 부탁할게 아무나 소개시켜줘
정각 없지만 웬만하면 영화로 주위에 남자가 너무 많아 도왔는지 내가 낮추만 네가 여쭤봐도 대화를 같이 이어나갈 사람 클럽은 절대 안 가는 사람 뭐 하나 도와 맞아 너는 전화 맞춰주는 게 내게 운명적인 만남 여자와 모텔까지 일주일간 번 돈 다 쓰고 집에 갈 때 받은 번호 연락은 하기 싫어 싸구려 콘돔 같이 언제 찢어질 줄 모르잖아 걔는 남자친구도 있댔지 어느 하나 맘에 드는 구석 없이 그냥 스탭하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나랑 안 맞아 사람 많은데 잘한다니는 여자나 부을 겁이 딱히 의미 없는 여자가 좋더라 지인분 말고 그만 안 애들보다 차라리 이 말을 고착한 게 예뻐 보이지 내 눈에 만약만 보이면 내 행동 하나하나와 입보이는 옷 향기가 나서 자꾸 보이는 벌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법 알고 있는 걸 자 지금 현재 뒤에 9인조 5인으로 멋진 여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함성 준비됐죠? 함성 소리 질러! 지금 안에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어지는 무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게 발음이 안 돼. 그럼 나오세요. 우리 선희 씨. 드라마 요즘 OST도 많이 부르고 있는 요즘 한창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죠? 어떤 노래를 대상 받았죠? 아 근데 디펑스의 녹은 게 남는 거야라는 노래 와 우와 또 드라마 어떤 노래 어떤 아, 드라마 웹드라마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박회장의 그림창고라는 웹드라마가 있는데 OST 잘해준 게라는 거 잘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첫 곡은 어떤 노래예요? 네 첫 곡이 잘해줄게 바로 들려요 여러분들 잘해드릴게요 준비됐죠? 예.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선식 노래 잘해줄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오늘 되게 잠시만요 또 안 나오세요 뭐야 아이 좋다 선물 하나 주고 가자 이때 왜? 자 선물 받고 싶죠? 이럴 때 뭐 게임 한번 들어야죠. 여러분 숫자 어떤 숫자 좋아하세요? 9야! 9! 우리 하나 빼자! 자 큰 소리로 888 시작! 888! 크게 하나 둘 셋! 888! 우리가 신데렐라 남자 몇 명? 마치고 선물 가져갈게요. 신데렐라 남자 몇 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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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정답! 오케이 선물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또 나오세요. 와요. 괜찮아요? 네.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선희씨 저 진짜 잘해야 되는 날이네요 오늘 그게 왜 저 진짜 세 번째야 3대판이야 준비된거죠? 될 때 빨리 틀어주죠 바로 시작 박수 한번 주세요
멋진 여성, 길이 멋진 여성들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멋진 여성들 지금 구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멋져요, 너도. 같이 이렇게 우리 멋진 여성들이 보니까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오, 저 옆에 있어가지고 뒤끝 이렇게 올렸잖아. 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못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 우리 싱어송 라이터이기 때문에 이 노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진 씨 노래는 들을 때 뭔가 좀 감미롭잖아요. 그래 이런 노래는 그냥 눈 뜨고 듣는 것보다 눈을 감고 들어야지 감동.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면 아마 감동이 더 올 것 같아요. 아까 잘해 줄게. 줄게. 잘해 줄게. 요 문자 뺐어요? 아니요, 원래 잘해 줄게요. 개목이. 원래 잘해 줄게 요. 잘해줄게. 아 잘해줄게. 반말이 친근하잖아요. 아 좋아요. 제가 잘해줄게.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다고 합니다. 우리 서진 씨 노래. 네 윤단 제 노래 아니고요. 윤단단의 네가 보고 싶은 밤이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가 잘해줄게. 네가 보고 싶은 밤.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네. 봄이잖아요. 봄이잖아요. 노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근흥이가 사랑 얘기로 갔다가 이별 얘기로 또 점점 가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축하드리는 건 같은데. 제가 오늘 성남에 두 번째 온 거예요. 태어나서 저번 주에 평창면에서 공연을 한번 했다가 오늘 여기로 오게 돼가지고 공연을 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말마다 제가 성남 곳곳에서 공연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제 이름 싱어송라이터 선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벤의 열애 중이라는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좀만 키워주세요. 아직 기억을 주기 지나는 건 같아서 다른 사람 중이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죠.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멋진 분들을 보시기 10분도 안 남은 그냥 저를 이제 저와 헤어진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저에게 한번 아쉬워요. 저번 주에 제가 천천면에서 보내려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 어제 벚꽃 보시고 커플 연인분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공연을 제가 했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굉장히 몸스럽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되게 뭔가 부서진 카페에서 공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로데오 거리는 그냥 느낌이 180도 너무 다르네요. 완전 영화인데 완전 그냥 하필이었어요. 지금 성남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 오는 건데 앞으로 정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성남에 정말 맛있는 곳 많죠? 네. 올 곳도 많죠? 네. 몰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 자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또 오기도 하니까 저 싱어송라이터 선이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고 인사드릴 텐데요. 마지막 곡은 10cm의 콘서트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골 공연 가수는 나무 관객은 너 하나 화려 한 막이 이제로 올라가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을 갖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an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가끔 anything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삼진아웃에 이거는 뭐 잘했어요. 멋진 분이었습니다 우리 선희 씨.
여러분 저 이제 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제가 누구라고 했죠? 선이. 앞에 또 뭐가 붙죠? 지호송 라이브. 이거 뭔데? 왜 틀려요? 저거 지금 부모님과 자기가 다 아무거나 찍기 아니에요? 와 이거 어디 가세요? 아 나 안 죽어 아니에요 아 있어요 있어요 튕기는 거야? 아니 있어요 있어요 얼른 와요 아 빨리 빨리 와요 선이 안 맞으면 선이 진짜 작살 나는 거야 빨리 튕기 와요 빨리 돌릴 수 있어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야 들어 아